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포트폴리오가 이뻐야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요즘에 회사들에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있으면 제출하시고요. 없으면 말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는데 우리가 없다고 해서 안 넣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넣어도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리해놓은 포트폴리오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문의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별로 없는 경험들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가장 좋을지, 그리고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력서 혹은 자소서, 그거의 비주얼 버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요청하는 바도 일반적으로 마케터 혹은 디자이너, 개발자 등등과 같이 이력서나 자소서의 텍스트로만 그 사람이 했었던 결과물, 성과물에 대해서 확인하기 힘들 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나의 이력서예요. 나의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예쁘게 그림 형태로 보여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게 무엇인가 머릿속에 싹 스치면서 지나갈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내가 만들었던 경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경험을 두 가지로 쪼개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혼자 했었던 경험,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했었던 경험,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혼자 스스로 나 혼자서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내가 혼자 공모전에 나왔거나 혼자서 어떤 입상했거나 대회를 나왔거나 하는 내용들을 별도로, 그 다음에 팀으로 했었던 걸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혼자 했었던 것들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어떤 대회에서, 어떤 공모전에서, 어떤 경연대회에서 내가 어떤 과제를 받았고 그 과제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런 플로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력서나 자소서의 비주얼 버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PPT 한 페이지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나의 결과물 빵! 그림으로 하나 딱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끝! 당연히 안 되겠죠. 뭐가 들어가야 되냐? 반드시 들어가는 거. 내가 만든 작품이 있죠. 내가 만든 작품의 성과 들어가야 돼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과가 있습니다. 몇 등을 했다, 얼마만큼 유입량을 늘렸다, 그 다음에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등등의 결과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놓고 여기서 끝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당 작품을 만들고 좋은 결과물을 내놨다면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소서라고 하면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포트폴리오에도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뭘 해서 뭘 해서 뭘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혹은 이 웹페이지를 개발했어요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장 중요한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주 이쁜 웹페이지를 만들고 아주 이쁜 디자인 결과물, 아주 멋진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결과가 우연히 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어떤 사고방식을 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 딱 두 페이지를 할당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 혹은 목표 한 줄이 들어가죠. 그럼 그 밑에 나의 사고의 과정이죠. 어떤 고객이 있었고 그 고객들의 니즈는 무엇이었고 그 니즈에서 나는 어떠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사진 빵! 그리고 그래 결과 성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딱 두 장씩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많이 빼놓는 게 이 생각의 과정이에요. 생각의 과정이 다 사라지고 포트폴리오라고 하니까 그냥 사진만 덕지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뭐예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많이 붙이시죠? 여러분들 얼굴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어차피 이력서에 있어요. 얼굴 이런 거 하지 말고 프로젝트 단위로 두 장씩만 배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팀으로 함께 한 거예요. 팀으로 함께 한 거는 개인으로 한 거랑 동일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팀 내에서 내가 담당했던 역할 그리고 기여도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팀 내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있고 기여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에 있어서도 팀 내에서 만들어낸 성과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팀으로 함께 만든 성과가 있죠. 뭐 콘텐츠였으면 이 콘텐츠를 해서 조회수가 10만 회, 이건 팀으로 만들어낸 성과잖아요. 근데 내가 했었을 때의 담당은 편집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편집에서 만들어낸 성과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법을 도입했다든가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였다든가, 이게 내가 만들어낸 성과예요. 즉 팀에서의 전체 성과가 있고요, 내가 질적인 전진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쓰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없다면 생략도 가능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성과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라고 했던 게 뭐죠? 기여도입니다. 전체 팀 내 성과가 조회수를 10만을 기록했다라는 거라면 거기에서 나의 기여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게 n분의 1을 했을 때 그 n분의 1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해서 3명이서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33% 이상을 넘기는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라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50% 이상으로 넘어가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럼 공격당하기 딱 쉬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했나요? 다른 사람이 뭐 갑자기 빤스런을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60%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면 내가 뭔가 더 잘 보이고 뭐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공격받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도망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도망갔을 때 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왜 이야기하지 못했나요? 기타 등등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회사에서 그렇게 막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 맡은 역할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정도지 다른 사람이 사라져서 내가 그 사람 것까지 다 했다 이게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빠 보이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기여도를 오버해서 측정하면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여도를 그냥 n분의 1을 했을 때 그 이상을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3명이서 했다 그러면 기여도가 몇 퍼센트예요? 한 40% 정도 됩니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10% 정도 더 했다는 건데 그 10%는 뭔가요? 그러면 아 제가 조장으로서요 제가 맡은 부분 뒷부분에 어떤 편집을 하는 과정인데 앞에는 기획하는 친구가 많이 어려워해서 그 부분을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향에 대한 조율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더해서 10%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논리가 있으면 되겠죠. 네, 이처럼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는 개인이 했었던 거, 팀이 했었던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두 페이지로 구성을 해라. 프로젝트 하나당 첫 번째 목표 혹은 과제 적고 그랬으면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결과물은 두 번째 장에 적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나의 생각의 과정을 한 페이지에 담아라.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의 니즈 혹은 문제의 원인 이런 과정들을 적고 그 과정을 어떤 결과물로 만들었다 그 결과물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팀으로 했을 때는 팀 내 기여도 그리고 팀 내에 맡았던 역할 그리고 내 역할에서 질적인 전진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그 누구보다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포트폴리오가 이뻐야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이뻐야지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애시당초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하는 직무 자체가 마케팅, 디자인, 개발 약간 요런 계열이에요. 비주얼적인 게 상당히 어느 정도 중요한 개발은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나의 얼굴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 자소서 열심히 쓰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도 나의 이름을 걸고 제출되는 건데 열심히 한 친구랑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랑 구분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선입견을 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면접장에 오면. 그래서 최대한 이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저도 이제 영상 만드시는 분들 채용을 많이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많이 하죠. 그럼 영상을 그냥 주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딱 주기도 하는데 그때 제출하는 게 정말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리가 안 돼 있고 대충대충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친구는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어떤 기준이 조금 낮구나. 이렇게밖에 제출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신다면 면접을 보기 전부터 좋은 이미지, 그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에 해당될지라도 내가 대외활동 경험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